우리나라 옛 이야기. 잉어를 살려준 나무꾼. 어느 나무꾼 청각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꾼은 산에서 죽은 나무를 비워다가 내다 팔거나 수출 구워 팔며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 청각은 낚시질을 아주 좋아했답니다. 아침에 하늘을 보고 구름이 끼었거나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은 오늘은 숯도 굽기 어렵겠고 에라 낚시 나가야겠다 하며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날도 나무꾼은 낚시를 하러 강가로 나왔습니다. 아랫마을 황윤감님 갖다 드리게 잉어라도 낚았으면 좋겠네. 나무꾼이 낚싯대를 강물에 넣자마자 낚싯대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옳지! 아주 큰 놈이 물렸구나. 그렇다면 어디 내 솜씨를 보여주지 마. 나무꾼은 낚싯대를 단단히 잡고 있는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자! 낚시 바늘에 걸린 고기가 펄펄 뛰고 야단이었어요. 하마터면 나무꾼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답니다. 나무꾼은 참못된 힘까지 다해서 낚싯대를 끌어당겼죠. 물살을 가르며 펄쩍 뛰어오른 고기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금빛 잉어였습니다. 우와! 대단한 놈이 잡혔구나! 나무꾼은 살려달라고 날뛰는 금빛 잉어를 바라보았어요. 넌 아무래도 보통 잉어가 아닌 것 같다. 크기도 하지만 내 몸에서 나는 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금빛 잉어를 살려주기로 마음먹은 나무꾼은 낚시 바늘을 빼내고 물속에 넣어주었습니다. 금빛 잉어는 물 위로 솟구쳐오르다니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잘 가거라 금빛 잉어야. 나무꾼은 서운한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살려주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나무꾼은 또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낚싯대를 들여오고 있으려니 지난번에 놓아준 금빛 잉어가 물 위로 솟구쳐오르지 뭐예요. 그러더니 물가로 와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등에 업이라는 말이냐? 나무꾼의 말을 알아들은 듯 금빛 잉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구나. 어디 한번 올라타 보자. 야채! 나무꾼을 등에 업은 금빛 잉어는 강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물살이 쫙 갈라지더니 고기들이 양쪽으로 물러나 길을 내주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니 아름다운 궁전이 나왔습니다. 금빛 잉어의 안내로 나무꾼은 용궁에 온 것이었어요. 나는 용궁의 왕자라오. 지난번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났지요. 그 은혜를 갚고 싶으니 이제부터 내 말대로 하시오. 나무꾼은 너쩍다리를 꼬집어 봤습니다. 아야! 아픈 것을 보면 분명 꿈은 아니었어요. 아버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거든 무조건 사양하십시오. 금은 보아도 다 싫다고 하세요. 그러면 작은 상자에 있는 반지들을 보여줄 테니 그 중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는 반지를 달라고 하십시오. 나무꾼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왕 앞으로 불려나간 나무꾼은 영궁의 아름다움에 반쯤 몫이 나갔어요. 왕자를 살려준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금은 보화가 가득한 방에서 영왕이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영궁 구경을 했으니 소인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무꾼은 왕자가 일러준 대로 무조건 사양을 했어요. 그럼 이 반지는 어떤가? 용왕은 보석 상자에서 그중 크고 화려한 반지를 내보이며 가지라고 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이 반지를 주십시오. 나무꾼은 가장 작고 볼품없는 반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용왕은 마지못해 나무꾼에게 반지를 건네주며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 반지를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잘 간수하게. 나무꾼은 용왕이 아끼는 반지를 얻고 금빛 잉어 등에 업혀 용궁을 떠나왔습니다. 나무꾼은 반지를 작은 단지에 넣어서 방 윗목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연휴 때처럼 나무를 하러 갔다 와보니 방 안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오라, 저 반지의 조화인가 보다. 다음날 나무꾼은 산에 나무하러 가는 척 하다가 되돌아와서 몰래 지켜보았어요. 조금 있으려니 방 안에서 어여쁜 처녀가 나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밥상을 들고 나오는 처녀를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자기랑 함께 살자고 사정을 했지요. 단지에서 나온 처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용궁의 공주랍니다. 아버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제 혼을 반지 속에 숨겨두신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 당신의 아내가 되어 한평생 의젓게 살아보지요. 용궁 공주와 부부가 된 나무꾼은 행복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뿐이 아니랍니다. 다 쓰러져가던 오막살이 집은 온데간데였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까지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당연하지요. 아니, 나무꾼 주제에 기와집에 선녀 같은 색시가 웬 말이야? 귀신의 조화가 아닌 다음에야 도둑질한 게 틀림없어. 이 소문은 단박에 고을원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욕심 많고 음흉한 사람이었어요. 여봐라, 나무꾼이 갑자기 호사스런 생활을 한다니 이상하구나. 당장 잡아들이도록 해라. 붙잡혀온 나무꾼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원님은 그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원님은 씩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말을 믿겠다. 대신 사흘 후에 나하고 내기 바둑을 두자. 나는 내 벼슬자리를 걸 테니 너는 네 아내를 걸면 되겠구나. 원님은 나무꾼의 예쁜 아내가 탐이 났던 거예요. 바둑에 바짝도 모르는 나무꾼은 울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꼼짝없이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눈앞이 캄캄했지요. 하지만 걱정거리를 듣고 난 아내가 나무꾼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내기 바둑이 있던 날 아내는 나무꾼의 손바닥에 용왕이라고 써주었어요. 나무꾼은 자신감을 갖고 바둑을 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무꾼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원님은 쩔쩔매다가 두 손을 들고 말았답니다. 나무꾼이 내기 바둑에서 원님을 이긴 거예요. 약속대로 나무꾼이 고을원님이 되었냐고요? 아니에요. 착한 나무꾼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았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오순도순 살고 싶은 욕심밖에 없었거든요. 나무꾼은 예전처럼 좋아하는 낚시질을 하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